마무리를 하잖아요. 헤어나 아니면 메이크업을. 풀을 막 이렇게 뿌렸어요. 제 머리에다가. 흐트러지지 말라고 그랬대. 선배님께서 또, 아우야, 무슨 스프레이 이렇게 여기다 뿌리고 그래. 나가서 뿌려.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미스터. 어머나 세상에. 아우야. 스프레이 이렇게 여기다 뿌리고 그래. 나가서 뿌려.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미스터. 어머나 세상에. 저만 언니한테 그렇게 너무 어려움이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변호사 역할 하시는 선배님하고 사무장님 하시는 선배님하고 같이 이렇게 붙는 씬이었는데 굉장히 잘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 긴장했구나. 미숙 선배님이 딱 앞에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바스트를 찍고 계신데 저기요 저희가 변호사 이렇게는 안 되는 건데요. 이렇게 대사를 자꾸 엔드를 내시는 거예요. 움찔움찔하네요. 그래서 그게 한두 번이면 상관이 없는데 거의 7번, 8번까지 내시는 거예요. 긴장하셔서. 이제 너무 엔지를 내시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연기를 해주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시선을 살짝 피해 주시더라고요. 원체 이렇게 대사들을 많이 틀리시니까. 상대방의 연기 좀 편안하게 하라고. 네, 그래서 애연아, 저분은 왜 그러는 거니? 이제 미숙 선배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제가 딱 생각하기에는 그냥 미숙 효과인 것 같다고. 미숙 효과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다 선배님 앞에만 오면. 다 긴장한다. 저희 환상 있잖아요. 그 선배님의 예전에 그 정사, 스캔들, 저의 그런 그 예쁘고 지적인 모습들이. 네, 영화적. 좀 영화 제목 말씀하신 거죠. 네, 영화적. 좀 영화 제목 말씀하신 거죠. 선배님의 영화였던 네, 정사. 깜짝이에요. 네. 당연히 영화죠. 아니, 백지영 씨는 무서운 선배. 저요? 네, 어, 진짜 궁금해요. 없을걸? 저는요, 데뷔가 24살이라서요. 사실 그때 제가 데뷔했을 때 여자 가수들은 거의 저보다 다 나이가 어렸었고 정화 언니. 아, 엄정화 씨. 근데 정화 언니는 막 그 나긋나긋하게 너무 잘해주셨고요. 아, 그럼요. 그리고 인순이 선배님도 너무 잘해주시고요. 다 잘해주셨네. 나이 어린 여자 선배들이 이렇게 뭐 백지영 씨한테 함부로 한 적이 없었던 거죠?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그게 본능적으로 알아요. 예.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 반대 입장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누군가의 무서운 선배겠구나. 어,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서인영 씨가 서인영 씨가 또 가장 무서워하는 선배가 백지영 씨다라고 얘기를 또 한 적 있죠. 서인영 씨 누구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스타일이 하는 거죠?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 네,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뭐 어떻게? 자리에서 만났어요. 더 무서워. 아니 아니, 어떤 자리에서 만났어요. 어, 안 돼요, 안 돼요. 서인영 씨 항상 키를 들고 있기 때문에. 자리에서 이제 어떤 파티 자리에서 만났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선배님 저 싫어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인영 씨도 어떻게 보면은 가요계 대선배잖아요. 나는 그냥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나한테 안녕하세요 이러셨어요 저러셨어요 이런 게 저는 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인영 씨한테 너 나한테 그런 거 하지 마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너무, 그게 너무 셌나 봐요. 그 말이 왜 나한테 인사를 안 받으시려 그러지? 왜 나한테 더 세게 말씀하시지? 뭐 손찌검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요. 아, 진짜 그런 의심 많이 받았는데 그런 소문이 있어. 한 번도. 예. 저는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전혀 생각도 안 해봤어요. 욕은요? 욕은. 욕이요? 예. 욕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겠죠? 예. 아니, 남자들한테 안 해본 것 같아요. 진짜로. 김창렬 씨는 어떤 선배가 무서워요? 어렵거나. 아, 저요? 뭐 있습니까? 없겠죠. 아니, 진짜 저 초반에 데뷔했을 때 있었어요. 누구 당연히 있겠죠. 네? 민혜경 선배님이요. 몇 년도 만났는데요? 그때 이제 민혜경 선배님 한참 활동하실 때고 저희도 완전 이제 1집 발표하고 막 처음으로 이제 밤 업소를 할 때였어요. 선배님이 먼저 하시고 우리가 이제 곧 다음 타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선배님이 내려오시는데 모르고 그냥 확 올라가 그냥 올라가 버린 거죠. 세 명이 홀로 올라갔는데 저희가 이제 무대를 한 30분 정도 하고 딱 내려왔는데 쇼파 구석에 딱 이렇게 다리를 꼬시고 야, 뭐 기다리고 있어. 야, 니들 이리 와봐. 와, 그러시는데. 야, 제일 무서워. 카리스마가. 오, 대단하죠. 눈도 되게 크잖아요. 예. 아, 예, 선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그러는데. 야, 니들 알지? 네, 선배님 알죠. 전 국민이 다 알죠. 어. 예. 야, 근데 인사를 안 하고 올라가니? 아, 선배님, 저희가 급해서 그냥 차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민혜경 선배님 보면요. 이게 보이잖아요. 전만 보이잖아요. 근데 민혜경 선배님 같아. 그럼 달려가요. 달려가서 선배님 안녕하세요.
인사 진짜 디오 씨가 그랬어요.